오늘 우리 밭에서 첫 옥수수 수확을 한 것을 삶았어요.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아주 따끈따끈하니 말랑말랑한 찰옥수수예요. 먹기 전에 카메라 샷 하나 눌렀어요. 참 밤샘에서 일하는 우리 딸과 같이 간식으로 먹을 거예요. 찰옥수수가 너무 쫀득거리고 찰지네요. 지금 적당히 익은 것을 잘 땄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염소장 옥수수부터 따서 이렇게 삶은 다음에 알갱이를 까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서 1년 내내 밥에도 섞어 먹고 이렇게 버터에도 먹고 음식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먹고 저장하면서 그렇게 농사짓는 보람을 이제 느낄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옥수수밥을 많이 해 먹었는데 찰옥수수가 입에 이렇게 씹히면서 섬유질도 많아서 변비도 없앨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죠.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또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전부 또 이제 우리 염소들이 먹죠. 옥수수 대라든지 옥수수 수염은 이제 부기를 빠지고 그러니까 옥수수 수염은 차로 이렇게 차 끓일 때 넣으면은 소변도 잘 나오고 부기도 빠지고 좋죠.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밭에 뭐 고구마나 옥수수나 막 이렇게 수박이나 이런 특별한 것들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절대 마트나 장에 가서 그걸 사지 않아요. 아무튼 저기 우리 밭 작물에다가 뭐 심어놓은 작물을 딴데 가서 사 먹는 버릇이 없어요. 기다렸다가 먹지. 그래서 참 찰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우리 밭에서 나올 때까지 참느라고 혼났어요. 우리 밭에서 심은 작물이 나올 때까지 내가 뿌리는 것들은 밭에서 사먹질 않는 것이 내 습관이에요. 옥수수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